또 송병우 선수가 출전하기도 하지만 이호배 송병우 선수가 워낙 또 이제 그 대단한 선수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김도욱 선수 역시 상당히 이제 또 이렇게 조금씩 이제 팬덤이 강해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사이 경기 좀 끝났으면 1세트 대결의 시작합니다. 5, 4, 3, 2, 1. 두 번째 대결 세라스 페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구 진영 이원표 선수. 아프리카 프린스 큐리어스. 저글링으로 입구에 들어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김기용 선수의 해방선에 휘둘리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김기용 선수. MVP 치킨맘 포르테. 코드에서 데뷔전 무대에서 첫 번째 경기 승리로 장식했어요. 사실 정말 리그를 보는 모든 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 이원표가 올라가겠지, 두 번째는 네. 송병구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원표 네. 선수가 웬만하면 1순위고 김기용 선수가 4순위로 뽑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첫 경기에서 경기력이 초반에 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러면 자신감이 훨씬 더 붙게 되고 본인의 진출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네, 준비한 대로 정말 편안하게 경기 치렀습니다. 초반에 좀 충분히 말릴 법했거든요. 이제 빌드가 오, 아, 오. 네. 야 이거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한 입에 상남자 한, 스타일. 와 햄버거 반을 좀 작게 보이죠 햄버거가. 네. 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네. 일단 이제 그 김기현 선수의 이전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상당히 칭찬할 부분은 많았습니다. 원래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웬만하면 안정적인 빌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초반 올인을 준비를 해요. 그래야 좀 그 긴장감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막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좀 뭔가 제 컨디션이 아닌 것처럼 보였었던 그런 김기용 선수가 1세트 때 견제형 빌드를 꺼내들었음에도 인구수 안 막히고 업그레이드 다 돌아가고 생산시설 잘 올라갔습니다. 정말 노련한 선수의 티가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말끔하게 경기 준비를 해줬었죠. 그렇죠.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금지 대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좀 더 세세함을 꼽아드리면 해방선 두 기를 본진 쪽을 계속해서 견제해줬잖아요. 보통 해방선 한 기가 견제를 하게 된다면 포자 축소 하나 배치해두고 여왕 세 기로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해방선 두 기가 까다롭게 가스와 광물 쪽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원부 선수의 수비 반응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좀 말리면 안 됩니다. 이원표 선수 오늘 가장 뭐 나름대로 준비한 경기도 수월한 경기가 오늘 첫 번째 경기거든요. 그렇죠. 말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번 세트에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세라스페어에서 상대가 이제 사신을 찍었기 때문에 빌드에선 저그가 조금 더 웃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일벌레만 잡히지 않고 한다면 뭐 다른 맵 같은 경우는 사신을 일단 한 개 눌러서 나중에 정찰 용도라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 세라스페어는 그마저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이은패 선수가 좀 이전 세트보다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각이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나마 가루가 나왔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가 공성전차 위주의 플레이를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언덕을 끼고 본인이 싸워줄 수 있어요. 저글링 발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전 경기에서 그 뮤타 타이밍도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 늘리지 못했죠. 와 근데 진짜 김기용 선수가 오늘 정말 배짱 엄청난데요? 아니 화염차 찍어주면서 트리플은 이게 군단의 심장 때야 종종 하긴 했지만 동호회선에서 저걸 하다가 정말 저그의 초반 그 올인 빌드들 그거 오면 다 그냥 끝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바퀴 개멸충, 저글링 개멸충, 뭐 저글링 맹독충, 뭐 아니면 바링링 혹은 땅굴망 뭘 해도 지는 건데 근데 그것들만 아니면 된다. 네. 저그가 운영만 가지면 된다.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상대에 대한 분석이 된 거잖아요. 이원표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원표라면 나를 상대로 운영형 플레이를 해줄 것이다 라는 제대로 된 카운터를 준비했는데 네.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화염차 지금 보여줬음으로 인해서 이원표 선수는 우주공항 플레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퀴속을 지었거든요. 김기용 선수 우주공항 배제하고 병역 늘렸어요. 자격제 네. 타이밍도 이원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이원표가 생각하기도 전에 트리플 활성화 되면서 찌르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김기현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상대 VOD랑 리플레이 다 보면서 분석은 됐다. 그래서 준비한 빌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볼만하다라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정말 그게 맞아요. 이게 그 이원표 선수의 그런 게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맞춰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네. 이게 화염차 두 기로 압박을 심어줬고 초반에 사신 한 기로 저글링 세 개를 끊어주다 보니까 이원표 선수의 저글링은 수비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기용 선수 입구 쪽에 벙커도 안 지었어요. 그만큼 네. 배를 불리면서 최적화가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벙커는 내가 솔직히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진짜 양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테란들이 이 세레스티아에선 앞마다 사령부가 좀 궤도 사령부로 바뀐 이후에 바로 번거지거든요. 네네. 약간 좀 불곰 느낌도 불곰까지. 있어요. 불곰 보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죠. 불곰을 못 봤다면 자극제 타이밍을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화염차가 두 개인 것과 함께 불곰을 봤기 때문에 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겠는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멍업도 빨라요 김기영 선수가. 이게 대놓고 사령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찍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됩니다. 네. 다 빨라요. 네, 3분 30초 자극적 업그레이드 끝 시작했고 2분만에 지금 마무리되면서 네. 타이밍 준비 중이에요. 공범업이 저 정도로 그 타이밍 차이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그 이어팔 선수는 2업 대 2업이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가드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주 선수기 나오는 타이밍에 테란이 찌르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퀴기 멸충 조합을 했을 때 의료선 견제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김기용의 피지컬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 판단이 네. 마련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현패 선수가 이전 세트보다 조금 더 손이 풀렸네요. 지금 인구수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현패 선수의 그 특유의 생산력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현패 선수도 그렇게 쉽게 상대에게 타이밍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운영만 갖춰지게 되면 이현패 선수 공격과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이렇게 점막 제거해주면서 시간을 벌고 공방이력이 되면 한번 더! 공격적이에요. 네. 상당히 거칠어요 오늘 김기호. 맞다 스타일! 이게 지금 전투방패랑 공방이력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완급 조절해주고 업그레이드 끝마치고 왔어도 괜찮았거든요. 붙어보자는 거야 이거 그냥! 이러면서 화염차 트리플에 일벌레 잡으러 들어갔어요! 저리 트리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 느낌이죠? 상당히 거칠어요! 이미 우유깡을 던졌습니다! 정말 17대1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기용 선수가 게임을 진짜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화염차 두 개만 생산했을 때 사실상 이거 정찰하려고 무리하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화염차는 감시탑 잡아주다가 세시적 쪽에 멀티가 있나? 그거 체크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일벌레 잡으러 갔어요. 네. 그만큼 판단 하나하나가 제대로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김기용 선수보다 GSL 경험이 훨씬 더 많았던 테란들도 저 2억 타이밍 코데스 치르면서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용 선수의 2억 타이밍 딱 그 맞게 올라갔고요. 이제 이렇게는 이제 변수는 이제 당장 하나 생겼습니다. 저 진균 번식을 이어팔 선수가 얼마나 적중 잘 지키느냐, 반대로 김기용 선수는 보고 잘 피하느냐, 여기에 좀 갈렸죠. 네. 테크 올리면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이영표 선수고요. 이영표 선수는 지금 테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병력 막고보자가 되고 있는데 한 번쯤은 가능성을 빠르게. 이건 예측함 지금. 자 양쪽을 찔러보려고 했는데요. 저 위에서 좀 손해가 좀 있었고. 네. 일단 이제 당장엔 이렇게 의료선을 흔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군락 타이밍 돼서 테란도 한 번쯤은 진출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저 군락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못 가겠다 싶으면 그럼 이제 김기영 선수도 아예 운영 준비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사용물을 이제 지금 지어주고 해방선 위주의 이제 그런 플레이도 이제 섞어줘야 되는 건데 만약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시간은 이호병 선수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후반을 김기영 선수가 바라보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괴멸충과 바퀴가 조합되고 감염충이 섞였을 때는 사실 지뢰가 이득거두기 되게 힘들거든요. 지뢰가 이득을 거두면 상대방이 뮤링이일 때 또는 견제 위주 플레이에 손이 완벽해졌을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합은 이렇게 이제 적응과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렇죠. 이제 감염충까지 분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있어요. 해방선이 울트라 상대하면 지금 딱 그 좋은 유닛이긴 한데 문제는 저 괴멸충을 줄여줄 수 없어요. 저걸 이제 미리미리 교전을 소모전해 주면서 괴멸충 줄였으면 울트라 뜨더라도 해방선이 해방선이 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적의 조합을 깨질 못해서 울트라 뜨면 김기영 선수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견제가 좀 날카롭게 들어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영표 선수 수비가 좋아요. 김기영 선수의 머릿속은 본인이 트리플이 굉장히 빨랐고 방금 투우르선 찌르기 타이밍 한번 이득을 거뒀으니까 이거는 내가 병력을 계속해서 짜내면서 견제 한 번만 통하면 타이밍이 생긴다. 그래서 병력 그렇죠? 계속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원표의 수비력이 너무 좋습니다. 저그가 네. 팔가스 이제 딱 준비돼서요. 진짜 견제 한번 먹히면 그 노림수가 먹힐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원표 선수가 이전 세트랑 전혀 달라요. 이게 확실히 햄버거 버프가 적용되면서 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졌죠. 네.
뭔가 확 달라졌어요. 냄새가 풍기니 이어폰 선수 구성하려면 앞으로 햄버거가 맨날 따라다녀야 돼요. 예, 뭐 그 정도로 오늘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어요. 1세트전과 지금 다른 양상 경기 좀 이어지고 있어요. 첫 세트에서 김기용 선수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수비적으로 막고 시작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쓴 거죠. 네. 그렇다고 테란이 전면전을 준비한 건 아니라서 지금 진균이 빠진 것도 당장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 김기용 선수는 지금 운영 준비 아예 안 됐죠. 그러니까 극후반까지 가더라도 문제 없다가 아니라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기용 선수. 네, 이연표 선수는 울트라까지 보유하면서 운영 체제를 확실하게 굳혔죠. 김기용 선수가 머리 속에 그린 건 견제가 통했고 이 한방 병력이 지금 저그 인구수가 한 150도 안 되게 흔들어 놓고 이 타이밍을 네. 끝내겠다였는데 네. 이원표도 인구수 200이에요. 이거 굳이 센터 싸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지금 버텨내기만 해도 이게 파고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김기요 울트라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울트라 나오기 전에 소모전이라도 된다면 의료선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괴멸충만 줄여주면 이후에 해방선 찍어줬을 땐 울트라랑 힘싸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소모전이 끝났어야 했는데 이어별 선수가 적절하게 오히려 경력 잘 던졌죠. 네, 울트라 6기가 지금 장전되고 있고요. 김기용 선수의 조합이 진짜 심플한 조합이라 이원표 선수가 이거 버티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울트라 5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벌면 지금! 이거는 이외에 진규 3점에 이효선을! 이어져! 추가 공격 잘가먹습니다. 3기다! 자, 여기서 이제 이원표 선수는 괴멸충과 저 감염충 수만 유지하면서 울트라 전면에 내세우면 되는 거죠. 네. 이원표도 여기서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보통 이 상태에서 김기용 테란들이 해방선을 조합해주니까 울트라 나오면서 타락기 찍을 수 있는 컨트롤 컨트롤 시켰는데 네. 해방선 아예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컨트롤 믿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3차 범위 되거든요. 네. 진균 대박 나면 안 됩니다. 김기용은 네, 끊기면 안 돼요. 진균 자 적어도 이제 공업 이제 끝났거든요. 네 각계 극파에서 이병력만 잡아먹기만 한 분위기면 이겨갈 수 있는 이어표 네. 그 시간에 또 적어도 괴멸충 관리해야 됩니다. 괴멸충 관리 못하면 해방선 뜨는 순간에 울트라도 죽은 목숨이에요. 네. 자 추가 저글링과 울트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뢰가 저글링 때문에 역대형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이건 지뢰 잘 터졌죠. 피 짚고 들어갑니다. 홍기도 자 울트라 3면에 세우고 근데 이제 테라도 잡아야 돼요. 이제 울트라가 한두 기가 아니라 네 개나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한 기 정도는 죽더라도 남은 울트라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짜내고 있는 테란이거든요. 김기용 선수가 팔가스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령부도 짓지 않고 본진 쪽 사령부를 띄워서 옮겨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생각한 타이밍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이원표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떠들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선 저 원 안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만 안 하면 이거는 네. 다 잡았어요. 그렇죠. 시원하게 파고도 준비하고 있네요. 들어가네. 비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괴멸충 관리를 꾸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괴멸충이 있기 때문에 해방선 정리가 되는 거죠. 해방선 정리하고 입구 쪽에서 일꾼까지도 숨겨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용구 선수의 추가 병력은 감염충이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는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진균 때문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아 버프 받은 이원표 역시 만만치 햄버거 역시 버프는 햄버거 버프예요. 네, 버프 받으니까 만만치 예. 않아요. 먹는 건 정말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진균이 무슨 햄버거 소스인가요? 네, 자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끄죠? 네. 박수 안 내고 있습니다. 수비란 뚫렸죠. 이렇게 하면 진이 받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김기용 선수가 혹시 몰라서 3시 중에 제재. 이원표 선수 지금 운영으로 가면요 빈틈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경기 운영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1승 기록합니다.